네, 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자, 오늘 해볼 모드는 바로 일렉트릭 맨 모드라는 모드죠. 나왜 갑자기 일렉트릭 맨 모드라는 모드죠? 뭐지? 예, 약간 발음 찐빠났고요. 자, 이 일렉트릭 맨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진 제가 모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는 않고, 이게 스크립트 V만 사용하는 게 있고, 스크립트 V.NET이라는, 그러니까 넷 파일을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적용하실 때넷 그거 적용하는 방법을 보셔야지, 왜 스크립트 5 그거 적용하는 걸 보셔갖고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일렉트릭 맨 같은 경우에는 넷 모드를 사용하는 거니까 스크립트라는 파일에다가 이 모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그냥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냥 수자패드 키패드에 있는 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 다음에 2랑 8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5번을 누르면은, 아, 2랑 8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 5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일렉트릭 맨이 되어서 다양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신. 이렇게 일렉트릭 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이거 G를 누르게 되면 어택 타입을 밑에, 보이시죠? 어택 타입. 이 어택 타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을 누르게 되면은 이 어택 타입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메인, 그러니까 이게 맵 자, 에이 뭐래니 모드 자체 설명에서 이 무슨 키냐면은 메인 쇼크 키라는 키죠. 자, 1을 누르게 되면 풀. 뭐야? 쓰러졌잖아. 이건 절대 사람한테 쓰면 안될것 같아. 사람한테 쓰니까 사람이 금방 죽네. 금방 죽어. 뭐, 당길 만한 게 없냐? 아, 저기 있다. 당길 만한 거딱 있네요. 지금 어택 타입이 풀이니까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이거 기능이 아니야! 자, 다시. 자, 익히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풀이니까, 당기면은, 아, 잠시만요. 사람을 치세요, 아저씨. 다시. 자, 익히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G로 바꾸면은 이제 푸시 어떤 기능이냐면, 이거 뭐 영어 아시는 분이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푸시는 미는 거죠. 이렇게 차량을 밀 수가 있고, 익스플로드 이렇게 폭파시킬 수가 있어요. 아, 잠시만. 네, 그렇습니다. 일렉트릭 맨은 절대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전에 알았네요. 자, 이거 죽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드를 해본 결과, 이걸 무적, 그러니까 방금 전에 죽었을 때 원래 렉이 걸리고 튕겨야 돼요. 안 튕기면은 뭐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풀릴 때까지가 한마디로 죽지만 않으면은 렉은 안 걸려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린 게 어택 타입 바꾸는 거, 그다음에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또 방금 전에 실수로 보여드렸는데, 이거 R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한테 쫓아가서 어퍼컷 이렇게 심하게 날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Q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숨 일렉트릭,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번개로 변신해서 날아 당길 수도 있죠. Come on, move. 뭐니? 이게 이 R 버튼을 누르는 거는 모든 오브젝트에 다 가능해요. 고정이 아니면은. 자, 저기 있는 사람도 어퍼컷, 테타로 어퍼컷, 그리고 동물한테도 어퍼컷. 동물아 미안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리고 이 기능이 약간 찐빵 게, 어퍼컷을 날리고 사람이 날아가면은 원래 죽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안 죽어요, 그냥. 여기 고양이는 어디 갔니? 고양아? 너 위로 갔니? 잠시만요. 야, 잠시만. 뭐야? 뭐야, 이거? 뭐니, 이거? 이 약간 찐빤데, 이 모드. 잠시만.
왜 이래? 낙하산 폈는데 갑자기 낙하산 풀려갖고 뒤로 넘어졌어. 이 모드 약간 문제가 있네. 자, 여기서 한번 낙하산 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뭐지, 왜 낙하산 펼 때마다 자꾸 넘어지니? 얘는. 자, 그리고 또 보여드려야 될 게, 아, Q가 번개로 변신하는 거 알려드렸고, R버튼이 어퍼컷 날리는 거 알려드렸고, 야, 저 사람 스턴트 잘한다. 한 번 더. 한 번 더. 죄송해요. 딸리려고 한 건 아닌데. 자, 그리고. 일단, 일렉트릭맨 모드, 아, 그리고. 아, 이게 뭔지 알겠다. 이 T버튼이 Take Electric from Vehicle. 이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을 때, 차량에게서 T를 누르게 되면 전기를 끊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기능이 뭔지 몰라갖고 이 기능 뭐죠 싶어서 뭐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러니까 충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충전이 있고 뭐 우리가 휴대폰 충전할 때 충전기 팍 꽂아갖고 하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그냥 전기를 뽑아내는 거, 그런 거네. 원래 이 기능 처음 잠시만 이 사람 왜 이래. 아 그리고 또 네, 설명했던가? 이 일렉트릭 맨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제가 저번에 예전에 알려드렸던 사이타마 모드처럼 그러니까 언리미티드 모드 그것처럼 이 모드도 일렉트릭 맨이 되면은 사이타마 모드처럼 뭐래니? 속방을 날리면은? 이렇게 날아가요. 한마디로 일렉트릭 맨 자체에 슈퍼펀치가 적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또 찐빠인 게 그 슈퍼펀치 모드처럼 총을 쏘게 되면은 사람들이 멀리 날아가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멀리 날아가요. 또 멀리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요? 쭉쭉 가요? 뭐야? 만수니? 갔다가 또 와. 야, 갈 거면 가. 오지 말고. 이놈들이 진짜. 그리고 또 알려드려야 될 게, 아, 이제, 일렉트릭맨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의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포스필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필드를 켜게 되면은 모든 적군 물체,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자동차든지, 그 다음에 동물이라든지, 그 다음 비행기라든지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이 맵 지형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날아가는가 안 날아가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게 됩니다. 얘도 날아가나? 어? 날아가네? 지린다. 얘도 또 날아가나? 야 이건 안 날아가네. 날아가는 게 있고 안 날아가는 게 있나봐요. 뭐 이렇게 밀어 약간 큰 거는 밀리네. 잠시만요 자동차님? 여기 은행인데 들어가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포스필드가 모든 오브젝트를 다 민다고 말했는데 과연 기차가 밀릴지 기차랑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과연 어디냐. 바로 그 고래 형님께서 기차 막기를 하셨을 때 바로 기차 오네. 바로 그곳이죠. 과연 이 일렉트릭 맨 모드 과연 기차랑 붙어서 포스필드가 이길 것인지 안 이길 것인지 붙어보겠습니다! 머쓱. 머쓱머쓱. 자, 기차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따라갈 때는 Q 버튼을 눌러서 따라갈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하면은, 이거 Q 버튼을 잘 사용하면은, 아유, 잘 사용하면은, 이렇게 기차 내부로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키 한 번 잘못 누르는 순간 게임 불러와야 돼요. 그냥 그 키가 뭐냐 바로 R키입니다. R키가 이게 순보해서 이게 텔레포트 펀치라고 해야 되나? 아 그 설명 알겠구나. 이게 순보 같은 걸 해서 번개로 변신해서 벽한테 간 다음 어퍼컷이나 펀치를 날리잖아요.
그게 기차 내부에서 사용해버리면은 계속 그 번개로만 변신돼 있어갖고 전혀 게임 플레이가 전혀 안 돼요. 한마디로 게임 불러와야 된다는 사실. 뭐 그리고 또 포스필드는 뭐 자동차, 비행기, 뭐 다른 물체들은 가능하지만 기차는 안 된다. 아 탱크, 탱크는 안 해봤구나. 자 그러면은 기차는 안 됐으니까 바로 탱크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포크 장크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모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너 모드를 사용해서 네버 원티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별이 지금 안 뜨지만 이걸 풀게 되면은 바로 별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포스필드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행기가 된다고 말을 했었죠. 왜 되느냐 카고밥으로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밀리잖아요. 근데 이 카고밥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내리지만 이렇게 몸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 시동이 걸리고 날아가서 터져요. 그냥 으잉. 아니 프랭클린 약간 비명 지를 때마다 으잉 하는 그런 목소리가 참 이상하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스필드를 끼고 나서 하게 되면은 아 잠시만요. 방금 전에 제가 어떤 키를 잘못 눌러갖고 이게 초기화가 돼버렸는데 다시 일렉트릭 매니버 떼고 포스필드를 끄고 아 그리고 아 이걸 말해야 된다. 아 자꾸 뭐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나버려갖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포스필드를 켜버리면은 전투기가 난리 법석을 쳐요. 한마디로 터졌네. 아이고 뭐야 이제 터졌어. 자 지금 뭐 총알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필드를 켜도 제가 맞는 거지만 이렇게 저 타고 문짝 뒤에 숨는 애들은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죠. 과연 포탑 자, 탱크 포탑도 날릴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쏴봐. 난 무적이긴 한데 쏴봐 탱크야. 넌 날 쏠 수 있을 거야. 쏴봐 쏴보라고. 엄마야 미안해. 쏴봐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와도 너는 어차피 밀려 멍청아. 포탑 포가 맞는 거지. 아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때렸다. 자 T를 눌러서 충전을 하고 순보 어택 순보 어택 순보 어택 그 다음에 텔레포트해서 뭐 누냐 야 차량 내놔. 어 감사합니다. 뭐 포스필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고요. 자 포스필드를 끄고 자 이게 언리미티드 에너지 이게 뭐냐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에너지 레벨 있죠. 원래 모든 기능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 레벨이 딸긴 하는데 이 언리미티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끈 팍팍팍. 어 끼었다 끼었어요 꼈다고요. 이렇게 되면 게임을 다시 불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정말 이렇게 돼버리면은 게임을 불러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죠. 그럼 군사기지. 다시 찾아온 군사기지. 얘네들이 오자마자 바로 반기네. 나쁜 놈들. 잠시만 저기 몰려있네? 몰려있으면 내가 같이 뭐 야 안녕? 야 위통과냐? 날라가라 이 새끼야. 아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안 했었나? 에너지 이거 언리미티드 에너지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원래 이 기능들을 사용했을 때 원래 뭐라고 해야 되지? 탱크 어딨냐? 아 탱크 있네. 자 탱크 이거 능력을 사용할 때 에너지 레벨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근데 언리미티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해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설명 안 했구나. 이거 에너지 레벨이 쭉쭉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쭉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딱 지나가는 순간 빨개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알겠죠. 원래 이런 모드니, 모든, 이런 모든 게, 아니, 모드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게이지가 있는, 뭐, 게이지가 있는 것들은 거지, 그 끝까지 다 사용하게 되면 무사용하잖아, 30 동안. 얘네 왜 자꾸 자살을 하니? 더럽게. 너희들은 실태 남기는 게 그런 기준이야? 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너는 죽어서 시체를 남기네. 그, 아닙니다. 자.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펀치 타입. 이 텔레포트 펀치 하는데, 셀렉트 텔레포트 펀치잖아요? 전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기능을 찾았어. 자, 포스 펀치. 이게 그거였구나. 이 펀치 타입이, 이거 RT, R 버튼 있죠? 아, 너무 시끄러워. 오지마. 이 나쁜 놈들아. 자, 이거 언리미티드 레벨 에너지 하고요. 이게, 저도 이거, 처음에 이게 텔레포트 펀치만 돼서, 이게 과연 뭔지, 이게 포스 펀치라는데 이게 포스 펀치인지 몰랐는데, 여기 텔레포트 펀치랑 포스 펀치를 선택할 수 있었네. 선택을 하고, 뭐 텔레포트 펀치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계속 보여드렸듯이, 어디 갔냐? 얘 어디 갔니? 한번 내 찾으러 가야지, 뭐. 자, 텔레포트 펀치가 뭐냐면은, 뭐, 방금 전 계속 보여드렸듯이, 사람 어딨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텔레포트해서 어퍼컷 이렇게 펀치 날리는 거고 포스 펀치가 뭐냐 포스 펀치 했나? 아, 네 있네. 포스 펀치를 사용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 얘네들은 다 퇴근한 거야. 뭐야, 다 없어. 여기 있네. 야, 너가들은 군사 그 관제탑에서 딱 모여있냐? 어떻게? 자, 포스 펀치가 저도 처음 쓰는 거지만 포스 펀치는 바로 길을 모아서 길을 모아서 셀, 아 이거 해줘야 되네. 빠세 머쓱. 네, 머쓱. 하! 머쓱. 뭐지 이게 아닌가? 아, 이 포스 펀치라는 게 원거리 펀치네. 고무 피스톨? 맞나? 뭐야, 왜 얘네들은 안 되니? 얜 되네. 이게 아무 기능이 없네요. 그냥 멀리 날리는 기능만. 고무 피스톨. 뭔가 이상한데? 바꾸면은 텔레포트 펀치는 아이씨 셀렉하고 텔레포트 펀치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서 어퍼컷 이렇게 죽일 수라도 있는데 포스 펀치 뭐냐? 이거 좀 찐빤데? 하! 강제 진입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펀치 타입을 바꿀 수가 있었네요. 저는 이 기능을 지금 방금 찾았기 때문에 이 모드를 적용하고 나서 계속 탐구를 했는데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그 T 뭐냐? 그 take electric from vehicle 뭐 차량에서 전기를 뽑아야 되는 건데 제가 take를 잘못 이해를 해서 이게 뭔지 싶었는데 뭐 차량에서 전기를 흡수하는 거고요. 아, 뽑아내는 거고 펀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번이나 6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네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포스 뭐 일렉트릭 맨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다 알려드렸고 포스 필드는 기차를 못 이기고 비행기나 탱크 뭐 다른 차량이나 뭐 사람들 동물은 날려봤나? 자, 마지막으로 딱 이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하나만 하고 이 모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관련 그게 뭐냐? 동물 관련은 바로 마운트 칠리아드 산에 있는 우리의 멍멍이씨 저 바로 옆에 있는 이야. 멍멍아 달려와봐. 야
아니 자 또 나한테 도망가네? 네 그 뭐냐 그 무슨 모드였냐 그 뭔 모드 있었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났네 아, 잠시만 야 와 돌이 움직여 어, 야 돌을 코스피드가 돌까지 밀어버리네 야 똥개야 똥개야 동물도 밀어지긴 하네요 아, 똥개 아이 지발 아 욕한 건 아니고요 아유 아유 동계야 어디 갔니? 잠시만 저기 비행기 저기 비행기 저기 비행기 저기 비행기 야 동물 잡으러 왔다가 비행기 찾으러 가네 아니 못 쫓아가겠다 에이 너무 빨라 저거 아니 근데 어떻게 마운트 칠리아드 똥개가 왜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해 쉬, 또 도망가? 야 너 또 도망가냐? 어디 갔냐? 예. 뭐 포스피드를 사용하면은 뭐 이렇게 도망가는데 야 괜찮냐? 괜찮네? 괜찮으냐? 야 내가 잡아줄게 야 어디가니? 내가 잡아줄게 아직 전혀 우리의 칠리아드 마운틴 칠리아드 똥개는 사사님은 정작 사람을 무서워해서 도망다니다가 절벽에 굴러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마운트 칠리아드 산에 있는 뭐, 저, 야옹이가 왜 저를 도망가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무적 걸어서 그런가? 몰라. 다음에 하지 뭐. 자, 어쨌든, 일렉트릭 맨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적용을 해서 뭐 다른 모드랑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은 더욱 재미나게 GTA 모드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렉트릭맨 모드였고요. 잠시만 이게 아닌데?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빠 씨.